올해도 찾아온 주년 카드 특별 트레이닝. 작년 2주년하고 똑같은 방식이겠지 했지만 아니더군요. 올해 3주년 카드 트레이닝 방식은 기존 피스를 모아서 하는 특훈 방식이 아닌 특별 미션 혹은 라이브나 영업을 통해서 PT를 얻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 PT는 아이돌 개개인의 PT가 아닌 52명 전부가 공유하며 트레이닝 하는데 필요한 PT는 아이돌 1명당 5만 PT, 52명 기준으로 260만 PT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방식은 얻은 PT로 기존처럼 특별 트레이닝을 진행해 별을 얻고 카드에 별을 올려 SSR 플러스로 만드는 기존과 같은 방식입니다. PT를 얻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태미너를 사용한 라이브나 영업. 영업으로 획득한 PT는 영업에서 쓴 스태미너 수치만큼 얻으며 라이브의 경우는 난이도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수치가 틀려집니다. 최대 많이 얻을 수 있는 PT가 MM 기준으로 600PT. 두 번째, 데일리 미션. 그날 주어지는 데일리 미션을 전부 클리어하면 3기의 데일리 미션을 전부 달성하자 보상해 트레이닝 PT가 보수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본 미션은 2020년 7월 18일부터 시작해 2021년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훈련 미션. 역시 이번 트레이닝도 훈련 목록 미션이 존재합니다. 미션은 자막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중간중간 멈춰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미션은 오토티켓 라이브로는 클리어가 적용되지 않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대부분 미션이 MM 기준이라 다른 난이도는 생각할 여유도 없겠군요. 본 미션 기간은 2020년 7월 17일 1시부터 시작해 2021년 6월 28일 23시 59분까지 적용되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미션이 추가가 되었는데 바로 간문 미션. 간문 미션은 사성, 즉 SSR 플러스를 개방해주는 특별 미션입니다. 간문 미션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본 간문 미션 2의 경우는 둘 다 클리어가 아닌 하나만 클리어해도 되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간문 미션 A와 B는 오토 티켓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간문 미션 클리어 후 2만 PT를 더 사용해야 하지만 각성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3주년 카드를 다 얻지 못한 분들도 3주년 카드 한 장을 1성 달성 혹은 로그인으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획득을 통해서 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벤트 카드를 못 얻으시거나 전부 얻지 못한 분들도 참고해주세요. 올해 방식은 심플하면서도 은근 리들게임 고인물들이 더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미션인 것 같기도 합니다. 3주년 후유증 때문에 손목도 정상이 아닌데 풀콤 가능할까요? 이번에도 카드 각성을 마치면 뮬리언 주엘이 총 5,500개가 들어온다고 하니 꼭 도전해보세요. 그럼 이번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3주년 카드 트레이닝 하세요.